치매냐? 너 어떻게 된 거야? 아, 교수님이 언니한테 물어볼 거 있다고 오신댔어요. 왜 그걸 이제 말해? 내가 말하지 말랬다. 도망갈까 봐. 도망? 내가 최종 선발된 배우들 따로 리스트업해서 공용 메일에 보내랬지. 보냈어. 안 왔거든. 그 파일 어디다 뒀어? 분명히 보냈다니까. 안 왔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메일 확인해봐. 교수님, 여기 웬일이세요? 너랑 바톤 터치하러 왔다. 새벽에 알바했다면서 며칠인데 아직 여기 있어? 아, 다행이다. 안 그래도 여자 둘만 두고 가려니까 발이 떨어져야죠. 걱정 말고 먼저 가. 눈 붙여. 그럼 숙녀분들 부탁드려요. 잘 가요, 선배님. 럭키! 내가 그거 분명히 메일에... 아, 됐고. 너 집에다 연락했어? 뭐? 남편한테 외박한다고 연락했냐고. 내가 연락하든 말든? 얘가 큰일 날라고. 여긴 내가 있어줄 테니까 넌 빨리 집에 들어가. 네가 뭔데 들어가라 말아야? 야, 아줌마 어디서 외박이냐, 외박이. 알바생, 외박 단속하는 것도 오너가 하는 일이니? 달지 말고 가라고 집에. 아, 승현이 혼자 두고 가라고? 안 돼. 아, 내가 봐준다니까. 널 뭘 믿고? 저 어리고 이쁜 애를 혼자도? 야, 쟤네 제자거든? 과 교수도 아니면서 제자는 무슨. 그리고 넌 뭐 남자 아니야? 야, 하노라, 너 뭐 믿고 그러냐? 파일은 찾으셨어요? 어? 아, 내가 개인 메일에 보내라고 했었는데 깜빡했네. 승현아, 자자. 아침까지 쭉. 엄마야? 오늘 안 들어온다더. 아버지. 네 엄마 오늘 안 들어온대? 네, 친구 집에서 주무신대요. 뭐? 아니, 그걸 왜 진작말 안 했어, 이놈아? 아버지가 엄마 궁금한 적 있으셨어요? 보내야 되는데 되게 피곤했나 보네. 아이고, 나도 모르겠다. 할 만큼 했다 나는. 귀엽네, 하노라.
즐거움의 시작. Content Trend Leader, TVN.